다 20대 아마 초중반인 것 같은데? 30대는 한 명도 없어. 얼굴 나오면 안 되지? 그래. 아, 근데 실내에서 나왔는데 그건 괜찮아?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그래?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호형 범죄도시 이 한 줄 평중. 나? 나 좀 많이 좋아졌어. 초콜릿도 나중에 드세요. 괜찮아지시는지. 집에 가서 바로 먹을게. 콘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니야, 이런 되지 말고 나는 어때요? 뭐 일산이라고 그랬었나? 안양. 안양? 네. 안양이 뭐 얼마나 걸리지? 2시간 정도. 먼 길 왔네. 힘도 엄청 치더라고. 맞아. 영화 볼 날씨가 아니었어. 근데 좀 지금 괜찮아. 그래. 놀랐어요. 한강역에서 택시 타다가 비가 와가지고. 맞아. 비도 많이 내리고. 밥은 먹었어? 아침 먹고 왔어. 바버레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진짜 오늘 딱 켰을 때 아니 돼서. 돼지 형 집 데려다 줄게 키우키우키우 나 근처야. 방송 본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? 오래됐다. 제 방 돌리다가 뺀 거 보라고 알려주셨잖아요. 그래. 뭐 실제로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신경이 하겠다. 그래. 아, 10년 봤대 방송을. 네, 오래 봤네. 아니 근데 영어 이름이 왜 있는 거야? 뭐 유학생이야? 아, 그 일할 때 무역 일을 해가지고. 무역? 네. 그냥 쓸 게 없어서 그냥 무역. 아 진짜? 방송 나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기 경계. 그래서 얼굴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쁘게 생기고, 예, 네. 능력도 있고. 네. 아니 난 되게 고마웠어. 그냥 바로 옆에 앉아갖고. 시작할 때 그래도 나 처음에 되게 약간 고마웠었거든요. 고마웠어. 고마워가지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죠 여러분들. 내 방송 나오면 사회적 자살이니까. 아 약간 좀 속기가 없구나. 그럴 수 있지. 사회적 매장. 저 이따 집에 가서 이제 바이크 타려고요. 바이크 안 타봤지 너? 네. 아 그래? 무섭겠다. 그치. 오토바이 뒤에 탄다는 게 쉽지 않지. 나 뒤에 한번 태워보니까 재밌더라고. 오늘 또 누군가를 뒤에 한번 태우고 싶긴 한데. 아니 리나는 리나는 아니고 리나는 좀 그렇고 저 얼굴 나오기 좀 그러니까. 사진 찍어볼게. 누나 넌 뭐 혼자 온 거지? 네. 아 그래. 너 얼굴 나오는 거 너도 저기 아니야? 마스크 쓰면 괜찮아? 아 그래 우리 옆으로 앉아. 옆으로 앉고. 여기 이제 그 뭔 묘? 정묘? 정묘. 정묘래요. 네, 정묘. 사진 찍자. 찍었어? 하나 봤어. 아, 나 저 나오는데요? 아니, 같이 나와도 돼. 나 같이 뭐 팬이잖아. 아, 좋네. 아, 자주 해야겠다, 여러분들.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갱냐. 요거 커는 아~ 많이 이쁘대잖아. 숨어있는 팬들이 나오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그랬지? 일산. 일산. 왜 일산이고 친구들 못
같은데? 아 그래? 너 몇 살이야?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20살? 선물했습니다. 너무 어리다. 이런 돼지새끼도 여자가 꼬이는데 나는 치빨 빡치녀. 아 진짜? 어떻게 나왔네. 야, 그 사장이라면서 그 저 쇼핑몰 차린 지 얼마나 됐어? 2년. 2년? 야, 좀 할만한가 보다. 이제 잘 되고. 아 이제 잘 되고 있어? 이제 어 괜찮네. 노래하는 GTA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뭐 한 먹었니? 이 비운 진영 팬 30명보다 아, 효순이 한 명을 더 위해 팬미팅 하겠네 키우키우. 좋네요 여러분 진짜로. 재밌는 영화 나오면은 또 한번 할게요. 평일 낮에 그때는 애들 밥도 좀 사주고 할게요. 이게 막상 애들 밥 사줘야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내가 막 얼어버리니까 너무 미안하네. 이 정도도 글씨도 안 보여? 너무 빠르게 올라오거든. 아 그래? 핸드폰 가져. 핸드폰 안 갖고 왔어? 폰 갖고 와? 어. 그럼 리나는 오늘 뭐 하려고? 저 엔사 써가지고 끝나면 집 가서 내일 출근해야지.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쉰다고? 며칠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급하게 갔다. 아 진짜? 오 영화만 보고 가기 너무 아쉽다. 정말 방송이라도 안 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맞지? 서울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집에 가셔야 하는데 여러분. 리나님 도망가세요. 졸업당해요. 섹스. 어? 정묘 너는? 너도 집에 가실 거야? 저 일하러 가야죠 이제. 아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야? 둘 다 바쁜가 봐요. 정훈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포트포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졸업 1등. 아 정묘가 정요구나. 네. 정요. 네.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진짜 괜찮은 여자 볼 때마다 눈빛이 시발롭네요 형님.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워크홀릭 제조기라고요? 아. 그랬던데? 볼만 하지 않았어? 네 근데 잔인한 게 좀 많죠. 졸업한 거가 뭐예요? 졸업한다고? 네. 이제 오늘 보고 이제 그냥 손절한다 이거지. 아. 팬이 손절하지 마. 부탁할게. 다음에도 나와줘야 돼. 영화 재밌었어요. 나 원보다 재밌던데? 개인적으로 손석구가 연기가 지리드만. 영화 못 봤어요. 한 어? 10분밖에. 아 예매는 해놓고? 10분 남긴 거 들어가가지고. 어, 너무 아쉽다. 한 번 더 볼래? 왜 이러지? 카메라 갑자기 어? 카메라 방송감 지리는데? 잠깐만 왜 이러지? 가서 무슨 일 하는 거야? 저 이제 팔린 거 또 포장하고. 아 택배? 응. 공수하고. 오, 잘 되나 보다. 나도 나중에 여자 옷 선물해 줄 거 있으면은 너네 그래 아니 너네 쇼핑몰 해가지고 보내줘야겠다. 옆으로 돌리라고? 아 이렇게? 아니 이거는 짐벌이야. 바이크에다가 다 실어놔가지고 원래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필요한데
집에 이거밖에 없어갖고 이거 들고 나온 거야. 배터리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.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야 너 참 좋다. 너 이그야? 너 이그야? 야,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정현도 그렇고 미나도 그렇고 당장 이렇게 뭐 게스트 방송 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. 애들이 영화 보러 온 거라서. 저점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래, 시간이 안 되잖아. 코트 돼지식 긴장할 만. 사실은 내가 바이크 방송 좀 하고 오늘 좀 야방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. 근데 뭐 너네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둘 다 얼굴 나오기 좀 그렇게 할 좀 저기잖아. 그리고 사실 너네도 뭐 영화 간단하게 보고 가려고 그랬던 거잖아. 근데 얼굴 사진만 찍고 가려고. 그래서 오늘 저 이 친구들 중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형님 좋은 말로 할 때 앵글 옆으로 돌리십시오. 10세기야. 아 빌드업 야무지다고? 아니 뭐 나와주면 좋긴 하지. 나와주면 좋긴 한데. 마일이요? 마일아! 마일이는 오늘 뭐하니? 애구리 김호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무슨 게스트 뭐 방송이야? 어차피 아, 오늘 보고 손절할 건데. 마일이 뭐 없다는데 여러분들? 키읔 키읔 김치콩 마시지 말자 용빼요.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마일이 졸업시키자. 저 방송 몇 번 나왔어. 마일아 눈치 없냐. 안경 내려봐. 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형 몸 괜찮아? 이제 와서 뮬라. 내려봐. 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괜찮냐고 세베라.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여기서 갑자기 급하게 뭐 누구 섭외해갖고 게스트 방송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좀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예 다음에 예 다음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맞아. 하더라도 나 혼자 방송해야죠. 애들도 영화 보러 왔는데 졸지에 갑자기 방송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럼 좀 힘들죠. 넌 바이크 타본 적 있어? 없어? 이거? 네. 이거 뭐 아니 너 나온 거 좀 저기 하면은 자를게. 아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괜찮대요. 친구한테 자랑하려고. 아 괜찮대 괜찮대. 응. 친구들한테 자랑한대. 여기 나온다 그러면 네 친구들은 너한테 좀 욕할 것 같은데? 아니 더 좋아요. 제 친구들은 아 그래? 더 계속 같이 먹어가지고. 아 그래? 네. 친구들이 여자애들이 많아? 남자애들 많은데. 나 남자애들이 많구나. 남자애들도 좋아하고 여자애들도 좋아. 아 진짜? 네. 오늘은 좀 바이크 타고요. 고구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혼자 방송할게요. 교체할 사람이 무서운데 어떻게 할까?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어? 레오야, 너 형 집 데려다 준다고? 너무 잠깐이잖아. 너 여기 바로 앞인데?
나 그냥 걸어갈게. 괜찮아, 안 태워줘도. 고고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교태야 사람이 무섭고 싫다 어쩌지? 10분 뒤에 와. 10분 뒤에 오면은 나도 저 너 차 타고 갈게 그러면. 아, 근데 이게 여러 명 나오니까 좀 다음엔 좀 계획을 짤게요. 영화를 보고 가까운데 식당 같은데 저기 해가지고 얘들 뭐 냉면이나 뭐 고기나 한 그릇 저봐 먹이고 보내야지. 오늘 너무 급하게 저기 한 거라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아 미안하죠. 진짜 미안하죠. 야, 난 22이면 고등학교 때부터 취향이 존나 독특하다. 보통 니네 나이 때는 이제 저기잖아. 아, 초등학교 때부터 왔다고? 조금 보다가 아 근데 방송 본 애들이 다들 몇 년차 됐어? 연차 다 오래됐어? 11년 됐어? 진짜? 대단하다. 난 좀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잠깐 보고 헤어진다는 게. 밥 먹어. 응? 다 같이 밥 먹어. 다 같이 밥 먹고 밥 먹으러 가죠? 네. 싫어. 아,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래. 옷이 너무 내가 지금 덥게 입고 와갖고 괜히 그냥 뭐 정장 입는다고 생쇼하고 다음에 이제 존나 추리닝 차림으로 나가야겠다. 그래, 정장 꺼내줄게. 헐가 진짜. 아, 그래 너네 보는 건데 좀 잘 보이려고 입고 온 거지. 다음에도 나와 너네. 야, 남자친구들한테는 허락 받고 온 거야? 아, 없어? 아, 진짜? 왜 없지? 정현은 왜 없어? 일이 바빠서? 인기 없는 것 같아. 인기 없다고? 왜?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왜? 왜지? 야, 너 타투야? 이런 색이 있네. 시청자들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아, 너무 이쁘다. 아니야. 똥 문신이 아니야. 아직. 내가 봤던 문신 중에 제일 이뻐. 아, 진짜로. 한번 보여줘봐봐. 여기 한번 봐봐봐. 이 되게 이쁘지 않아? 어떻게 이런 문신이 있지? 이 색깔이 들어가네? 어, 자, 봐봐. 이야. 문신이 이뻐. 그, 뭐냐? 뭐냐, 이게? 사쿠라. 어, 사쿠라. 벚꽃이요. 벚꽃. 어, 아니, 여기 이렇게 딱 있더라고. 호텔 신은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보일 때까지 보여줘. 아니야, 똥문신은 다른 거지. 나 제일 역겨운 게 막 이런 데 있잖아. 이런 데 문신, 목 이런 데가 어, 검은색으로 막 올라. 똥문신은 왜 똥문신했어? 존나 역겹네. 아니 왜 똥문신했어? 후회 안 해? 후회합니다. 아, 후회해? 아, 진짜? 그래. 문신. 니나는 문신 없니? 하나도 없어? 니나는 확실히 좀 뭔가. 너 공부 잘했지? 대학교 어디 나왔어? 비밀이에요. 아, 대학교도 비밀이야? 아, 그래. 그럴 수 있어. 내 방송에 나온다는 거는 사회적 자살이니까. 자살하지 마.
배제대 나왔다고요? 배제대 부실대학 아니에요? 부산대. 누가 식비르 대학. 아, 식비르 대학교도 지금 그게 빵 터진 거야? 죄송합니다.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. 아니, 식비르 대에 왜 그거에 쳐웃지? 아, 진짜 미안한데. 그 재밌어? 슬펐어요. 너무 슬펐어요. 아, 그래? 아, 뭐 언제 식비르 그거 때? 네, 그때 봐가지고. GTA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봐준다는 게 고맙다 진짜. 나 사건이 있었을 때 뭐 어땠어? 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냥?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일은 상관없고. 아, 개인적인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? 네. 진짜 애가 괜찮은 애다. 근데 복귀할 것 같아서 계속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했어. 진짜로? 야, 리나는? 리나는 어땠어? 리나는 나 저 사건 사고 있었을 때 뭐 아, 이 새끼 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거 없었어? 그 솔직한 심정 있잖아요. 크게 크게 있을 때 엄청 좀 슬프죠. 아, 슬퍼서 팬으로서? 실망도 좀 하긴 아,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오랜 기간을 보다 보니까 아. 정이 들어서. 네, 그래서 어떻게 다시. 아, 진짜로? 야, 나 진짜 이제 사고 안 칠게. 나 진짜 사고 안 치고 열심히 방송할게. 그렇게 해야겠네. 아, 애들이 되게 감동이네, 여러분들.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? 정말로. 고맙네, 여러분. 진짜. 진짜 팬미팅이다. 그러니까요. 네. 다음에 또 영화 괜찮은 거 있으면은 그렇게 할게 하고 저는 이제 GTA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죠. 아니야, 오래 봤으니까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본 거지.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. 넌 별로 안 아쉽나 보다, 리나. 아, 근데 아까 뒤에 사람 거의 30명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갔나 봐요. 간 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온 거야. 다 일반인이에요? 일반인들이야. 깜짝 놀랐어.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 시간에 많이 올 줄.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냥 조용히 뒤에서 보고 그냥 가고. 여야. 어디야? 아, 다 왔어? 아니, 여기 그 카페, 여기 1층이야? 야외. 응, 스퀘어 세븐 바로 앞에 그, 저, 자리 있는데 여기 카페 이름이 뭐냐면은, 여기 카페 이름이 뭐지? 발도스 카페? 발도스. 나 나가서 그냥 담배 한대 피고 그냥 그러고 들어가야지 뭐. 그래도 챙겨줬었어. 야, 네가 저거 챙겨줘서 고맙다. 나 지금 주머니가 없어갖고 뭐 넣기가 되게 그랬었는데. 정희야, 담배 피지? 싼 배는 피러 가자. 얘들아,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될 듯? 야, 미안하다. 너무 방송을 신경 써갖고 미안하다. 잘 마셨습니다. 네. 한 번은 쓱 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죠. 네. 레오게이가 데리러 온대. 그 미용사 있잖아요. 예. 네. 아, 아쉽다. 리나도 아쉽고 정혜도 아쉽고 다음에는 코순이들만 한번 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예. 네.
날씨가 금방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? 신기하네. 한진아. 나와도 돼요? 어, 나와도 돼. 이 새끼 영화도 안 보는데 와갖고. 다음에 꼭 갈비 사주세요. 갈비 사줘 꼭? 징글맞네 이 새끼 이거. 그래 갈비 사줄게 다음에. 다음 정모 때 갈비 먹자. 형 여성팬들이 어. 엄청 다들 이쁘시고 남성분들도. 여자 팬들이 다 이쁘다고? 알파맨 씨. 형이 그 영통을 거는 사람들은 어. 조금 딸리시는 분들이고 어. 오시는 분 다들 엄청 잘생기세요. 누구시고? 응? 아 레오 레오 게임. 아 일로 안 오시나? 가야지 이제 차 타고 가야지. 레오님 인사 한번 와줘. 어 인사해 가서. 노래하는 GTA. 마이라 다음에 꼭 나와. 그때 밥 먹자. 알았지? 너 키 몇이야? 가야겠다 이제. 가야겠다. 다들 저희 고생했다. 아, 어 다음에 꼭 나와. 그때 내가 갈비 사줄게 진짜로. 리얼로 사줄게. 갈게 정유야. 갈게. 아 안녕. 아 얘들 다 너무 좋네. 어 그래 그래 들어가라. 어. 안녕. 어 들어가. 아 어. 왔나? 어 바로 앞인데도 태워준다고 아셨어 레오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왜 여기 앞에 있었어? 아 저 여기 매장 가는 중. 어 갈게. 다들 고생했어. 잘 가. 빠잉. 잘 가. 안녕. 가자. 아, 씨. 야, 이게 차가 뭐냐 이거? 이거요? 어. 이클라스? 이클라스? 야무지네. 배트. 성공한 레오게이. 어. 아, 씨발, 다시 정장 입고 나와라. 왜 정장 입고 싶어요? 어, 그냥 팬들에 대한 예의랄까? 근래 봤던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. 아, 진짜? 너 유튜브 가면 잡혔겠네. 어딨노? 알겠다. 레오는 결혼했대요. 존나 아팠어요 저. 어 됐어 됐어 됐어. 레오가 서른 몇이지? 32요. 32. 오늘 또 미용실 가야지. 네. 어. 이제 일하러. 출근 몇 시까지 하는 거야? 저 원래 11시인데 어. 운동 PT 받으러 갔다가. 아. 그래서 원래 여기서? 네, 저기 터닝 포인트. 아, 진짜? 그때 처음 만났던 거 있잖아요. 아, 어. 거기 괜찮아? 네, 저 아, 나도 헬스나 해볼까? 어, 진짜 제발. 아, 안 해. 아니 운동하고 와, 원래 어. 오늘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. PT 잡아오는 게 있었고. 야 재밌더라 범죄도시 2. 아, 원보다 재밌어 진짜로. 볼만해. 나쁘지 않더라고. 성공했다 진짜. 코트 신흥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마라탕이나 먹지 마라. 넌 그게 운동이다. 10대 지색이야. 60억짜잖아. 60억짜. 60억은 무슨? 60억. 뭔 소리야?
어. 전화 받아. 네. 송 네. 오셨으니까요. 네. 한 30분 안에. 아, 30분 안에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오늘이 수요일이지. 네, 수요일. 내일 모레. 어. 내일 모레 레오랑 밥 한 끼 먹기로 했어요. 어. 너 아는 여자 없냐? 저요? 아니, 나 소개시켜 줄 혹시 이렇게 저 사회적 자살이야? 연 끊기고 싶지 않구나. 아, 저 보내 버리시려고 그래. 바이크 타러 어디로 가세요? 바이크 타고 이제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뭐 그냥 미친놈처럼 다녀야죠 오늘. 또 날씨가 금방 이렇게 풀리네. 존나 신기하다. 와, 비 와가지고 진짜. 어. 여자 소개시켜주기 싫은 BJ 1위라고요? 감사합니다. 정말 네. 감사합니다. 나 저기 정문으로 가죠. 아 이쪽으로 앞으로 가죠. 어. 내일 뭐 먹어볼까? 나 근데 자극적인 거 못 먹어. 우리 저기 가자. 저기 뭐냐 저 소래포구 아니 어디지 거기? 인천 종합어시장. 너 뭐 아 너 못 먹지. 너 애기 입맛이지. 저요? 저요. 어. 상관없어. 괜찮아? 네. 다 좋아해. 그래? 그럼 뭐 해산물이나 때리자. 아 좋죠. 어. 아니면은 소고기 진짜 괜찮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. 어디? 저번에 엄마 데리고 갔었던 데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멀지 않아. 어, 거기 가서 그냥 뭐 고기나 먹자. 아, 좋죠. 어, 해산물은 좀 그렇고. 다 좋아요. 아니야, 내가 봤을 때 너 해산물 못 먹어. 어, 해산물 좋아해요. 아, 진짜로? 아니야, 내가 소고기 먹고 싶어, 근데. 답정. 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내일 저녁부터 이제 다시 저 정규 방송 하려고요. 이제 아플 일 없어요, 여러분들. 맞아.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 주면 돼. 아이 뭐 승차감이 그냥 뭐 코너링이 훌륭하시네. 어 일로 가도 그냥 쭉 가도 돼. 클락시 한번 아. 호텔 신은비님이 예, 백삼동 주민이에요. 아, 예. 오늘 수요일인데 시바람. 어 여기서 어 일로 쭉 가면 돼. 일로 쭉 가서 이렇게 앞으로 해주면 돼. 아니 미안하다. 아 아니. 너 차 타니까 계속 타고 싶다. 아 차를 가지고 다녀야 돼 사람이. 이거 얼마야? 이거요? 어. 7,000. 7,000? 존나 비싼데? 아, 난 7,000 있으면 바이크 타지, 바이크 사지. 아,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, 여러분들 진짜. 그냥 쭉쭉 가면 돼. 어, 쭉 가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. 어. 정문 올라가면 이렇게 와야 돼. 다음에 일로 형 데리러 와. 네, 내일 모레. 백삼동 주민이라 그러면 돼요? 어, 백삼동 주민이라고 하면 돼. 알겠습니다. 됐어 여기서. 아, 태우셔서 고맙다. 들어가십시오. 어, 일 잘하고 네. 내일 모레 보자고잉. 네 들어가세요. 어. 아이고. 어. 갈게 나. 네 들어가세요. 어.
이거 미친 거 아니? 담배 내 피고 들어가겠다. 와, 이 날씨 봐. 그러게, 나 깜짝 놀라서 엄청 이쁘더라고. 근데 리나도 이쁘고 정효도 이쁘고 마일도 이쁘더라. 얘들 꽃바귀들도 잘생겼고. 아니야, 마스크 내린 거 내가 봤어. 옆에 옆자리 딱 앉아서 같이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데, 와, 간만에 여자랑 무슨 데이트하는 느낌, 그런 기분 들더라고요. 예. 아까 그 광고 나올 때 내가 껐잖아, 방송을. 껐는데 뒷자리에서 어떤 키 큰 여자애가 딱 오는 거야. 그래서, 아, 뭐야, 이랬는데 내 옆자리에 딱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. 그래가지고, 오! 어디서 왔어? 네. 개설렜지. 아, 지금 더위가 삼복더위예요? 아하. 마일이를 내가 언제 무시했어? 마일은 진짜 귀여운데.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 색이 벌써 지렸네. 담배 안에 피고 그러고 가야죠. 넌 진짜 나쁜 놈이다. 내가 뭐가 나쁜 놈인데? 아, 걔 얼굴이. 다음에는 바보샵 가가지고 머리 딱 세팅하고 가봐요. 바람 때문에 머리 다 망했어. 아, 페미칭 옷다리 아니었습니다. 이 리나가 사준 초콜릿 내 잘 먹어야지. 고마워, 리나야. 이건 편지인가? 편지다, 편지. 코토 오빠, 늘 화이팅. 응원해요, 리나. 난 번호라도 있을 줄 알았다. 그래서 갈비 왜 안 사줬냐고? 아니, 왜 자꾸 나한테 갈비 그래? 아.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됐어요. 즐거웠으면 됐지 뭐. 날씨가 너무 좋다. 이 바이크 타고 나가야지 뭐. 오늘 저녁 방송은 없을 것 같고 대신 바이크 방송 할게요. 바이크 방송 해야지 뭐.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런 날씨에 안 타면 범죄예요.
맞지? 이런 날씨에 바이크 안 타면 범죄지. 정말 이런 날씨 안 타면 바이크 안 타면은 범죄 도시지. 범죄 도시 재밌더라고요. 보세요. 여자친구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영화 한편 보세요. 시발. 맨날 내 방송만 보지 말고 방구석에서. 손석구 아저씨가 연기 진짜 잘하던데? 깜짝 놀랐어. 어, 그 아저씨 나의 해방일진가? 그거 나올 때 썸네일 나올 때 존나 싫었는데 뭐지 이게 드라마는? 했는데 한번 봐야겠다. 아 스포 안 해요. 집에 가야지. 집에 가야지. 예, 손석구 아저씨가 악역으로 나오는데요. 뭐가 집에 이렇게 막 날라왔네? 서울 턱별시에서 뭐가 왔는데요? 서울 턱별시? 잠깐 끊길 거예요, 여러분들. 아이고.